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우타 갑자기 떴네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우타가 나오고 있는데요. 초패로 나왔대요. 그래서 파란 색깔 수비수라고 하죠. 청색 수비수. 자, 요렇게 이제 각성해서 도트무직한가요, 이게? 이제 각성을 해서 전투를 하는 형태인 것 같고. 이거 제가 이거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좀 괜찮은 캐릭터 아닐까라고 이제 예상은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니카루피는 미리 안 푸는 거예요. 니카루피는 제가 봤을 때 니카루피는 9월에 나올 확률이 좀 높고 5주년 때 지금 일단은 관심 유도하려고 다이아 빼려고 지금 우탈 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각성하는 모습 나오고요. 초패 이런 식으로 이제 도트무지카가 움직이는 거죠. 딜빵은 도트무지카가 주는 것 같은데 정확히 조금 봐야 알 것 같기는 해요. 정확히 봐야 알 것 같기는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구리진 않을 거다. 꽤나 쓸만한 캐릭터로 나왔을 거다라는 생각은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뽑아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해보자면 저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굉장히 느리죠? 지금 이제 장비 같은 거 싹 빼고 나온 이제 초패부터이기 때문에 이제 몸돌림이나 이런 게 훨씬 더 가볍습니다. 캐릭터는 가벼워지고 이 도트무지카 각성을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연출적으로 잘 활용했을지 우리가 그걸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우타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니카루피 각성. 자, 니카루피 각성 들어갑니다. 자, 기어 픽프스 나왔습니다. 역시 이제 각성해서 지면까지 지형지면까지 이제 곰으로 바꾸죠. 자, 조이보입니다. 조이보. 아, 근데 진짜 영혼을 갈아 넣었네.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올리는 거 아니야? 네, 끌어올리는 것까지 볼게요. 아, 이렇게 잡아서 그냥 카이도를 끌어올립니다. 그냥 잡아 올려가지고 무슨 용을 뱀처럼 잡아서. 아니 뱀도 저렇게 못 잡겠다. 기어피프스랑 이제 들어갑니다. 네, 역시 코믹북스럽게 연출이 되죠. 오, 와, 놀랐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